뭐지요? 뭐지? 뭐지요?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서 나레이션 형태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 배워가던 때 아쉬웠던 부분을 이슈화하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보세를 살 바엔 차라리 백화점 브랜드 행사할 때나 도메스틱 행사할 때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대문 남대문의 도매시장 제품들 혹은 개인 쇼핑몰 제품들을 모두 통틀어서 보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산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브랜드를 키워가려는 대단한 마인드를 가진 도매시장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신이 동대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세라는 단어로 묶어서 동대문, 남대문 등 도매시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멘트는 저에게는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이걸 듣게 된 여러분들은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세 vs 브랜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런 이유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어려움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도매시장을 대변해서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이슈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세라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세, 보류관세의 준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 특정 구역이나 운송 상태에 적용된다. 옷에 관련하여 보세라는 단어가 쓰일 경우 별다른 브랜드 없이 값싼 옷들을 의미한다. 1970년대에 한국의 수출 장려에 따라 보세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바이어에게 공급된 원단이나 혹은 바이어에게 납품하기 위해 원단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관세를 바로 지불해야 하지만 그 관세 지불을 보류해 주어 그 원단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완료되면 수출 시에 보류했던 관세를 납부하는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원단들로 만든 제품들은 오로지 수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국내에서 판매되면 불법이고 탈세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세 창고에 입고되어 수출 전 단계에서 완성된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이 생기거나 계약서상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등 다양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당장 수출할 수 없게 되어 그 보세 창고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것들이 오래 해결되지 않아 방치된 경우 일부 사람들이 몰래 물건을 빼돌려서 택을 제거한 뒤에 국내 시장으로 유통하였고, 이 수출용으로 만든 제품은 해외 고급 브랜드 및 국내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제품이었기 때문에 보세 창고에서 빼온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동대문과 이태원 등에서 라벨류는 찢기거나 훼손된 상태였지만 원단부터 봉제까지 품질이 워낙 좋아서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일명 보세라고 불렸고, 보세의 용어는 그런 좋은 인식을 이용하기 위한 상인들의 일명 짝제품, 가짜를 만들어서 보세라고 속이고 라벨류를 일부러 가위로 잘라내거나 훼손해서 파는 것이 보세 상품이라고 불리면서 다른 의미로 변질돼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동대문 제품이 보세 제품이다 라고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을 나가보면 다들 도매 매장 상품에는 브랜드와 라벨, 행택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으며 다들 자부심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라는 명칭이 전혀 어울리진 않을 뿐더러 그분들의 열정에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큰 꿈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을 해외 바이어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라보며 매장을 오픈하였고요.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 태국까지 진출하여 한국의 모자 브랜드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동대문에서 판매하는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보세라 불리고 있는 실정이죠.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보세를 사지 말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으니 말이죠.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는 충분히 브랜드로 인정해주고 있고요. 알만한 해외 브랜드들 제품도 ODM 개발을 해주면서
수출을 하고 그 열정과 규모도 작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진짜 보세라고 불려야 하는 세 가지 제품들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세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진짜 보세 상품입니다. 현재에도 한국에서는 해외 브랜드의 생산 프로모션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더는 한국의 무역 사무실을 통해서 해외 여러 바이어들의 오더를 받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한국산이 많지 않고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하여 3자 무역으로 거래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끔 보세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은 공장에서 만드는 정상적인 제품들이 몰래 훔쳐나와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건 스탁 제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제품들은 정말 품질이 좋고요. 당연히 라벨을 손상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고 이것들은 정말 보세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 원단도 정품, 봉제도 정품, 모든 게 다 정품이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보세가 된 것들은 보세 상품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로 보세라고 이름을 쓰는 제품들인데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상품, 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의 위험성이 있고 그 제품에 대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한다? 그건 당연히 나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시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선택의 책임은 그분들에게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짭을 만들면서 정품 공장에서 빼온 거라고 상수를 펼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걸 또 믿는 분들도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진정으로 노브랜드 상품입니다. 도매로 구매해가지는 소매상인들이 브랜드가 붙어있는 라벨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고요. 그 브랜드가 붙어있는 제품을 알게 되면 클릭 몇 번으로도 가격도 검색할 수 있고 구매 조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해 경쟁이 심하거나 각종 다양한 고객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라벨을 붙이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 제품이 노브랜드 상품이죠. 그리고 또 브랜드와 브랜딩은 굳이 의미 없다. 내 물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원래 그냥 좋아서 잘 팔린다. 나의 매출은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분들도 브랜드가 굳이 필요 없겠죠. 생각에는 이렇듯 보세는 진짜 보세, 찐 보세와 가짜 보세, 짭 보세, 그리고 노브랜드 상품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보세라고 불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라는 명칭의 역사와 본질에도 맞는 부분이 정확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보세를 뺀 나머지 도매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브랜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 업체의 명칭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저는 그 명칭을 명확하게 도매시장 브랜드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곧 이야기할 도메스틱 브랜드와 상당히 이름이 유사해서 다른 이름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이만큼 정확한 명칭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분명 이 도메시장 브랜드를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 브랜드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판매하셨던 분들이겠지만 그것의 한계를 깨달으셨을 것이고 브랜드를 만드시고 다양한 투자를 하셨겠죠. 도매 판매를 해야 하는 유통 환경을 유지하셔야 했지만 브랜드를 통해 성장해 나가려는 시도들은 제품의 품질을 더욱 올리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다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이 동대문에서 보세를 잘 고르면 브랜드 못지않은 품질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백화점 브랜드가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다가 라벨 가리를 해서 판다 등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백화점에 걸려있는 옷이 사실은 시장 여기저기서 파는 옷과 똑같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노력에서 나온 제품들은 분명히 다른 제품입니다. 각자의 아이템에서 직접 경험한 풍부한 노하우들과 지식을 갖춘 열정을 가지고 만드시는 제품들은 우리의 기대를 충분히 뛰어넘는 수준 높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제품들은 도매시장 브랜드라고 불리면서 보세와는 확연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매시장 브랜드는 도메스틱 브랜드와 비교가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임이 딱딱 맞네요. 도매시장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 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브랜드, 로컬 브랜드라고 불리면서 성장해오고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무신사 플레이어의 무서운 성장세와 함께 명확한 신조어 개념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스틱 브랜드가 뭔가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보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브랜드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도메스틱은 국내를 의미하며 국내 브랜드를 의미하고 국내에서의 판매 전략만을 펼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인터넷상에서 정의를 한 걸 봤습니다.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의 성지인 무신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성공 사례는 상당히 부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도매시장의 활동 영역인 G마켓 11번가 쿠팡 등의 패션 카테고리의 성장 소식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자살, 야반도주, 부도 이런 소식들을 가끔 들을 수 있었고요. 특히 저희 회사도 있는 동대문 평화시장의 모자 매장들은 매년 작년에 비해 이만큼 줄었네 저만큼 줄었네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예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매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분명 대한민국 젊은 소비층의 패션에 대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한 게 사실이고요. 소비자들의 의식구조도 옛날과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슈를 다루기로 할 거고요. 도매시장 브랜드들의 노력도 알아주시길 바라며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슈를 준비하였고요. 그 다음 단계 브랜드는 뭘까요? 글로벌 브랜드? 명품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 정말 많은 명칭들이 있네요. 요즘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도 높아졌고 BTS 기생충 그리고 최근 킹덤 드라마까지 전세계 1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의 검사 키트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웬만한 대형 해외 언론사들이 사우스 코리아를 자주 언급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브랜딩이 잘 되고 있을 때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메스틱 브랜드도 한국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갈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메스틱이라는 브랜드 이름도 글로벌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백화점 브랜드라는 명칭을 쓰면 어떨까 합니다. 백화점이라는 제도권에서 활동할 정도로 조직과 규모를 갖춘 브랜드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옷에 살 바엔 차라리 백화점 브랜드 행사할 때나 도메스틱 브랜드 세일할 때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해 봅니다. 옷을 살 바엔 잘 골라서 가성비 좋은 도메시향 브랜드를 사라. 그리고 예산이 된다면 도메스틱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백화점 브랜드의 시즌 오프 행사 상품을 사라. 이렇게 약간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의 합리적인 뇌피셜로 저희와 같은 회사도 브랜드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도메시장 브랜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